안녕하세요. 소박한 다육맘 소다맘입니다. 오늘 이렇게 토종이네 제가 또 왔습니다. 오랜만에 토종이네 영상으로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리네요. 그동안에 이제 봄맞이를 하면서 실내 정리도 하고 여러 가지 정리를 하다 보니까 많이 바빴어요. 이제 다 정리가 끝나고 이제 많은 바이솔이랑 다육이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바이솔 지금 엄청 많이 입고가 돼서 종류도 다양하고 바이솔 우리가 겨울에 한번 가을에 봄에 작년 봄에 여름에 이렇게 심었던 아이들 키워보니까 월동은 진짜 잘 되는 것 같고요. 또 그런 반면에 월동이 되는 아이도 있고 안 되는 아이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 근데 대부분 다 바이솔들이 월동이 굉장히 강하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바이솔 그 전에는 바이솔 택배가 안 됐었는데 이제 여기 토동인에서 바이솔도 저기 다육이 흙처럼 택배가 이제 가능해졌어요. 바이솔이 택배가 안 돼서 많은 분들이 바이솔을 구입하고 싶어도 구입을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이제 택배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한번 구입해 보세요. 이제 아이들 어떤 바이솔들이 있는지 종류가 진짜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 대해서 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 가격이랑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하트 요거 3,000원 예쁘죠? 요거 월동 만약에 월동했던 그러니까 월동한 아이라 아주 굉장히 짱짱하게 잘 컸습니다. 그럼 요런 아이들 이제 분갈이 해놓으면 그게 잘 크겠죠? 그 다음에 프랑스 칼카리움. 요거는 예, 프랑스 칼카리움이에요. 요것도 노지에서 월동하고 온 아이인가봐요. 아 진짜 이쁘다. 요 꽃 손톱 꽃이 굉장히 예쁘네요. 그죠? 요렇게 빨갛게 요것도 물이 드나봐요. 예. 요것도 3,000원이고 네. 또 요거는 문어 가격 원래 좀 있죠? 네. 또 똑같이 3,000원. 아 요거 문어예요. 문어. 이쁘다. 요거 문어도 3,000원. 요것도 월동 가능합니다. 네, 요것도 월동 가능하고 모든 다육은 월동이 되는데 네. 그 이제 유난히 추운 북부 지방에서 좀 교배종들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네. 또 키워 보니까 그렇죠. 네. 요거 피핀이에요. 아, 제가 좋아하는 피핀. 아, 요렇게 진짜 검불 완전히 블랙 같은 느낌이 나는데요. 굉장히 진하네요. 요거 피핀도 요것도 3,000원입니다. 그리고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이거는 피핀 철어. 아 이게 철어인데 한 촉에 10,000원짜리인데 이것도 3,000원에. 맞아요. 바이솔 이렇게 철어가 잘 없잖아요. 근데 이거 피핀 철어래요. 와 요것도 3,000원입니다. 아 바이솔 철어가 굉장히 귀한데 와 피핀 철어 요것도 3,000원이라고 합니다. 요것도 피핀도 월동 가능해요. 요것도 월동돼서 나온 아이고 모든 바이솔은 네. 월동이 되는데 너무 추운 지방에서 안 되는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그거 빼놓고 거의 다 됩니다. 네. 요거는 플라라 요것도 3,000원. 너무 잘 돼요. 네 요것도 월동이 아주 잘 된다고 합니다. 요것도 플라라 3,000원. 자 요거는 또 뉴 델라스. 얘도 되게 예쁘다. 요런 아이들 지금 다 월동해서 나온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진짜 그냥 보기에도 굉장히 짱짱하게 생겼습니다. 요런 거 심으면 아주 건강하게 잘 자랄 것 같아요. 요거는 뉴 델라스. 요것도 3,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쁘다. 레인보우. 역시 레인보우야. 와 무지개 같다. 정말 요거 레인보우예요. 레인보우도 요것도 3,000원. 요것도 월동 아주 잘 되고요. 정말 예쁘죠? 레인보우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자, 이거는, 이름표 있는 거 드릴까? 요거 피그니스예요. 요거 피그니스도 월동 가능하고요. 요것도 가격이 3,000원입니다. 짠. 그리고 요거 선셋. 요건 선셋 묵은아이예요. 요거 묵은아이. 여기는 묵은둥이가 아니고 요것도 선셋이고 요것도 선셋이에요. 요것도 가격이 3,000원입니다.
여기 자구가 이렇게 나온 아이들, 이 미군둥이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자구가 있고, 또 빨리 주문하시는 분들은 여기 자구가 있는 아이가 몇 개 있거든요. 그럼 이런 아이들을 선택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랜선셋도 있고요. 이것도 가격이 3,000원입니다. 요거는 택트럼이에요. 택트럼. 요것도 가격이 3,000원.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아이들은 다 월동에서 나온 아이들이라서 굉장히 짱짱하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요거는 마호가니. 택트럼이랑 뭐 마호가니 거의 비슷비슷하죠? 요거 마호가니에요. 마호가니도 요것도 3,000원입니다. 아, 진짜 나름대로 다 각자 색깔이 그래도 다 같은 것 같지만 다르네요. 너무 예쁘죠? 요거는 유토피아입니다. 유토피아도 굉장히 예쁘거든요. 와, 진짜 예쁘다. 요거 유토피아도 3,000원입니다. 와, 바이소리 진짜 종류가 굉장히 많네요. 작년보다 또 새로운 아이들이 되게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작년에 듣지 못했던 아이 이름? 루브라데이. 요거는 루브라데이라고 합니다. 요것도 가격이 3,000원입니다. 아, 정말 다, 제 눈엔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얼굴이 다 다르네요. 그 다음에, 우와. 이거는 선셋. 선셋입니다. 아, 선셋이 이렇게, 묵은둥이 선셋이, 아, 요렇게 예쁘네요. 아, 정말 예쁘다. 얘는 지금 자구가 하나, 둘, 셋, 이렇게 번식을 하고 있습니다. 와, 지금, 요 아이들 묵은둥이라서 이렇게, 자구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요것도 빨리 주문하시는 분들은 요 묵은둥이를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바이솔이 많이 그렇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얼른 주문해 주세요. 요거 묵은둥이 선셋, 요거 묵은둥이 선셋도 가격은 3,000원입니다. 가격 너무 착하다, 그죠? 그리고 요거. 호랑이 바이솔이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키워보니까. 호랑이 바이솔. 요거. 호랑이 바이솔. 요것도 3,000원이에요, 사장님? 호랑이 바이솔. 요것도 가격이 3,000원이라고 합니다. 진짜. 호랑이 바이솔 가격 3,000원입니다. 진짜 예쁘다. 네, 요거. 능견도 3,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오디띠. 요거 오디띠 아주 특이하게 생겼죠? 요 오디띠도 요것도 3,000원입니다. 와, 너무 입장이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오디띠 요것도 3,000원입니다. 요거는 거미바이솔, 청거미바이솔입니다. 요 거미솔, 요 청거미바이솔도 굉장히 월동이 잘 되는 아이예요. 요것도 가격이 3,000원입니다. 요거는 점바이솔. 코끝이 이렇게 생겨서 점처럼 점점점점 그래서 점바이솔이라 할까요? 요거는 점바이솔. 요것도 3,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예쁜 아이. 요 아주 겨울에. 요거 벨벳이에요. 벨벳. 벨벳 너무 예쁘죠? 벨벳. 이름값 쿨하죠? 요렇게 입장 보면 털이 숑숑숑숑 올라와 있죠? 요거. 벨벳 바이솔 요것도 가격이 진짜 착해졌네요. 작년에 되게 비쌌는데 요 벨벳도 가격이 3,000원입니다. 와, 요거는 루비포토입니다. 루비포토. 요거 한번 볼까요? 루비포토. 작년에 요 아이도 굉장히 비쌌어요. 루비포토 가격이 굉장히 비쌌던 아이인데 많이 착해졌네요. 요것도 루비포토도 3,000원입니다. 요것도 3,000원이에요. 자, 요거는 진짜 얘는 되게 특이하게 생겼다. 얘는 크림손 앱이라고 합니다. 크림손 앱. 요것도 가격이 3,000원이에요. 진짜 예쁘다. 다 아이들이 다 매력 있습니다. 요거는 앨범이에요. 앨범. 제가 작년에 관리를 잘못해갖고 얘가 화상을 입어갖고 얘를 보냈는데 요거 보세요. 꼭 장미꽃 같죠? 요거 앨범입니다. 앨범이 얼마예요, 사장님? 앨범도 3,000원이에요? 3,000원이요. 예, 앨범도. 요거 보세요. 다 줄기가 다 목질화가 됐죠? 그만큼 요 아이도 묵은 아이예요. 요것도 3,000원이에요. 저 올해
요 앨범 저도 하나 또 심어봐야 되겠어요. 진짜 예쁘답니다. 요 묵을수록 진짜 예쁜 아이 앨범이에요. 앨범도 3,000원입니다. 요거는 왕거미 바이솔이에요. 왕거미 바이솔은 많이들 아시죠? 왕거미 바이솔 이렇게 이따만하게 큰, 엄청 크거든요. 요 큰 아이도 요것도 이것도 3,000원입니다. 자, 요거는 베이비스타. 요거는 요것도 올해 새로 들어온 아이일까요, 사장님? 베이비스타. 네, 베이비스타. 네, 요거는 조금 요거는 가격이 좀 비싸요. 요거는 6,000원짜리예요. 근데 진짜 멋있게 생겼어요. 베이비스타. 요거는 가격이 2,000원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뭘까요? 이름표가. 이름표가. 레몬그라스. 자, 아이고. 이거는 레몬 그라스. 이거 자고 나오는 거 보세요. 와, 번식. 자고 번식 왕인 것 같아. 어쩜 이렇게 소복히 나와. 어머머, 말도 못하겠. 많이 나오네요. 이것도 레몬 그라스. 이것도 가격이 이것도 6,000원입니다. 이거는 선셋이에요. 선셋. 선셋. 이것도 가격이 조금 있는 아이. 요것도 가격이 2,000원입니다. 요것도 얼굴이 좀 크네요. 요거 선셋. 요것도 월동이 아주 잘 되는 선셋. 선셋도 6,000원. 그 다음에, 저는 얘가 오디띠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오디띠하고 입장이 달라요. 요 한번 보세요. 여기. 너무 특이해. 너무 멋있게 생겼습니다. 진짜 예쁘다. 요 아이 이름은 갈키리. 갈키리라고 합니다. 얘 진짜 멋있게 생겼다. 요거는 가격이 6,000원이에요. 요 꽃 좀 보세요. 손톱 꽃. 이렇게 말려있어요. 꼭 핑키 같은 느낌? 아니면, 잠깐만요. 요거랑, 요거 보실래요? 요거는 오디띠잖아요. 오디띠는 이렇게, 입 한번 보세요. 말린 게 밖으로 이렇게, 완전히 말려있고, 요거 발키리는 한 반 정도 이렇게 말렸어요. 진짜 매력 있죠. 너무 예쁘다. 요거 발키리. 요 발키리는 2,000원입니다. 요 아이도 월동이 아주 잘 되는 아이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바이솔 하나하나 가격이랑 아이들 보여드렸는데요. 가격이 대부분 다 보통 다 3,000원이에요. 가격 굉장히 착하죠. 3,000원에 택배 3만원 이상, 3만원이 돼야 택배 가능하고요. 5만원 이상 하실 경우에는 택배비 무료입니다. 네. 빨리빨리 주문을 먼저 해주셔야 예쁜 아이들 먼저, 또 자구가 달린 아이들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요 바이솔. 어때요? 색깔이 좀 어둡죠? 요 아이들 혹시 기억하시나요? 작년 가을에 큰 돌 화분에 심겨졌던 바이솔들입니다. 요 바이솔들이 그 추운 겨울을 잘 이겨내고 이렇게 아직 깨어날 준비를 하고 있는 바이솔들입니다. 이 아이들을 잠에서 잘 깨어나라고 삽목판에 이렇게 옮겨주었어요. 이곳에서 이제 잘 깨어나서 이제 또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겠죠? 그래서 요 아이들을 이렇게 삽목판에 옮겨주고 그 돌 화분에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심어 놓으셨네요. 어때요? 정말 멋있죠? 바이솔은 정말 화려하고 그 나름대로의 이렇게 색깔이 각각 다 다르다 보니까 정말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멋있죠? 이렇게 바이솔 구입하셔서 한번 심어 보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